잘라놨네. 선생님이 먹기 좋게 잘라놨어요. 조금만 먹을까 힘이 나? 꼬맹이랑 같이 부캐를 하고 있다. 네, 꼬맹이는 취소하고 저기 뭐야 어린이로 해줄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꼬맹이가 좋아? 네. 어, 여기는 확실히 지금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유치원 무슨 영어 유치원? 시게이트? 시게이트 영어 유치원 3년이나 다녔어? 시게이트 영어 유치원 5살, 3년. 6살, 7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도 왜 이렇게 잘하나 했는데 영어 유치원이면 하루에 7시간씩 하네. 그지? 그래서 보니까 교재도 막 한 중학교 3학년 거 정도 했고 단어도 중학교 1학년 거 모르는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초등학교 1학년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있네요. 초등학생 아이가 아니라 꼬맹이입니다. 그렇게 영어 단어 수업이 그렇게 재밌어요? 가리지 않았네. 단어 수업 재밌습니까? 꼬맹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1학년이잖아.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입니다. 그 영어 학원은 어디 영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 대치동에? 야, 이건 나 동네 아들잖아 이거. 나 똑같이 사. 네, 역시 애가 좀 분위기가 좀 편해지니까 엄마가 안 계시니까 좀 편해졌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꼬맹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듣게 돼서 너무 좋답니다. 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계시니까 편해지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모르는 거 다 체크하고 엄청 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포카칩을 먹으면서 진짜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이 아이가 방금 단어 암기한 단어들인데 자기가 그냥 한 번만 보고 듣고 스펠링을 뭐 100% 완벽하진 않은데 스펠링을 다 써버리는데 그러니까 대치동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님들이 많이 시키기도 시키시지만 애들도 똑똑한 애들이 많긴 많아요. 커스텀. 자,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So perform. 와. 영어를 잘하는 제이는 진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영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약간 좀 스펠링이 길고 복잡한 것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그냥 써버리네요. 전 진짜 잘한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옆에서 지금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데. 야, 이거 고등학생 애들도 이거 스펠링 쓰라고 하면 어려워할 텐데 이거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딱 써버리네요. 스펠링 긴 거를. 영어 유치원이 좋긴 좋은 거 같네요. 난 진짜 잘한다고. 영어 유치원이 좋긴 좋은 거 같네요.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 별로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나 했는데 역시 좋긴 좋습니다. 와, 이게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의 실력인가요? 중고생이라고 해도 말 믿겠는데요, 이건 진짜. 야, 역시 대치동 수준 짠다. 지금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인증. 이렇게 똑똑한 꼬맹이가 이만큼 보케를 잘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생님이랑 진짜 잘했던. 그렇지. 뭐 머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글자를 5개씩 적어서 진짜 뭐 똑똑해졌어요.